키티는 미술용품을 사러 서점에 들어갔어요. 어느 순간 요정을 만났고 실수로 그의 발을 밟았어요. 아야! 요정은 화가 나서 그녀를 자신의 요정 세계로 순간이동시켜버렸어요. 그는 난 누아야. 나의 세상에 온 걸 환영해. 이 버릇없는 아가씨. 내 수수께끼를 다 풀면 집에 가는 길을 찾게 도와줄게.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넌 나무로 변해 이 마법의 숲에 영원히 있게 될 거야. 자, 첫 번째 수수께끼예요. 젠과 도비는 딸이 4명 있고 이 각각의 딸들에겐 남자 형제도 있어요. 이 가족은 몇 명인가요? 키티는 이 수수께끼를 쉽게 풀었어요. 여러분은 어때요? 정답은 7명이에요. 노아는 키티를 요정 마을로 데려갔어요. 거기서 그들은 아주 화가 나 있는 로즈베리 씨를 만났어요. 누군가가 그의 나무에서 모든 딸기를 훔쳐갔어요. 노아는 키티가 도둑을 찾는 것을 제안했어요. 그녀는 4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. 앨리스는 전 딸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멀리 해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. 미아는 할머니 정원에서 사과 따는 걸 도와주느라 오전 내내 바빴다고 했어요. 하비에르는 비밀 데이트 중이었다고 고백했어요. 그는 여자친구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어요. 그리고 피오나는 장난해요? 딸기 따다가 망치기엔 전 제 매니큐어를 너무 좋아해요. 누가 도둑이죠? 앨리스예요.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그 뜻은 알레르기에 대해 거짓말을 했단 거죠. 다음 노아는 키티를 데리고 마법의 들판을 산책했어요. 들판에는 소가 50마리 있었어요. 그리고 20마리가 닭을 먹었어요. 몇 마리가 그러지 않았죠? 키티는 이 수수께끼를 바로 풀었어요. 여러분은요? 정답은 30이에요. 이건 말장난이에요. 소 20마리가 닭을 먹었는데 그 뜻은 소 30마리는 그러지 않았단 거죠.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보석상이었어요. 지역 보석상인 요나스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막 완성했어요. 그는 모두가 그의 걸작을 감상할 수 있게 창문에 걸어두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. 하지만 돌아왔을 때 목걸이는 사라지고 없었죠. 놀라워라. 키티는 용의자 3명을 신문했어요. 보석상의 조수인 데이비드는 전 옆방에서 은을 닦고 있었고 누가 가게에 들어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라고 말했어요. 한층 아래에서 초콜릿 가게를 운영하는 빌리는 전 하루 종일 아내와 보냈어요. 결혼 기념 15주년을 기념하고 있었죠. 그리고 청소부 니나는 전 범죄가 일어났을 때 지붕을 청소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. 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. 누가 도둑이죠? 빌리요, 그의 아내와 찍은 셀카를 보세요. 도난당한 목걸이를 하고 있네요. 좋아요. 근데 어떻게 훔쳤죠? 그의 가게 책꽂이에 마법포탈이란 책이 있네요. 한 우체부가 나이든 점성가인 그린씨가 자신의 집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. 키티는 주요 용의자인 마이크를 신문했어요. 전날 그린씨 집 근처에서 목격된 유일한 사람이었죠. 키티는 그에게 전날 밤에 무얼 하고 있었는지 물었어요. 마이크는 전 저녁 내내 친구가 집 짓는 걸 도왔어요. 밤늦게 끝났죠. 집에 가는 길에 그린씨 집을 지나가고 있었어요. 창문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. 전 충격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. 키티는 집을 조사하고는 경찰관에게 마이크를 체포하라고 했어요. 왜죠? 그린 씨는 1층에서 발견되었어요. 하지만 그의 집 1층엔 창문이 없어요. 즉, 마이크는 창문을 통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단 뜻이죠. 노아는 키티를 자신의 정원에 데려갔어요. 그는 요정 정원이 인간의 것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르다고 말했어요. 키티는 바로 5가지 이상한 세부 사항을 알아차렸어요. 여러분도 보이시나요?
눈이 오는데 꽃이 피고 있어요. 나무는 그림자가 없지만 키티는 있어요. 하늘에 무지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. 다람쥐들이 다 정장을 입고 있어요. 인간의 숲에선 보통 그러지 않죠. 그리고 이 나비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. 노아는 키티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. 하지만 먼저 요리를 해야 해요. 그는 키티에게 오래된 레시피를 주었고 모든 재료는 정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. 하지만 영문 레시피는 이 기호들로 암호화되어 있죠. 키티가 모든 재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? 첫 번째, 포테이토인데 바로 여기 숨어 있어요. 여기 두 번째 재료예요. 올리브요. 저기 자라고 있어요. 이 퍼즐은요? 떠오르는 게 있나요? 캐비지예요. 저기 있어요. 이거 알아보시겠어요? 코코넛이에요. 여기 있네요. 다음 문제예요. 풀 수 있으시겠어요? 파인애플요. 잘했어요. 이 퍼즐은요? 캐롯이에요. 그리고 요정의 정원이라 당근이 나무에서 자라고 있네요. 이 암호를 풀 수 있나요? 피치예요. 그리고 키티는 저기서 가져올 수 있어요. 다음 재료를 보죠. 좋은 생각 있나요? 페퍼예요. 저기 있어요. 마지막이에요. 풀 수 있으시겠어요? 브로콜리예요. 잘했어요. 이 정원에는 브로콜리가 한 개밖에 없는데 저기 숨겨져 있네요. 맛있는 저녁 식사 후 노아는 키티에게 손님 방을 선택하라고 했어요. 그녀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주었죠. 하지만 그중 하나만이 안전해요. 옵션 1번, 다락방 안에 부드러운 침대. 여기 두 번째 옵션이에요. 지하실에 있는 아늑한 소파.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열린 발코니에 있는 해먹이에요. 불행하게도 돌연변이 모기들이 매일 밤 와요. 그들의 독은 요정한테는 안전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아요. 키티는 어느 방을 선택해야 할까요? 첫 번째 침대에 스프링들이 튀어나와 있어요. 안전해 보이지 않네요. 그리고 소파에는 빈대가 가득해요. 하룻밤 같이 자기에 좋은 동료들은 아마 아니겠죠? 그러니 키티는 해먹을 선택해야 해요. 이 모기장을 이용해 성가신 곤충들로부터 숨을 수 있어요. 다음날 노아는 약속이 있었어요. 그는 키티에게 나중에 멋진 요정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. 그곳에 도착했을 때 4명의 웨이터가 그녀를 환영해 주었어요. 하지만 그중 하나는 가짜였어요. 누군지 아시겠어요? 보이세요? 이 남자는 범죄자예요. 노아가 늦어서 키티는 노아 없이 아침 식사를 주문하고 화장실에 갔어요. 그녀는 가방과 지갑을 테이블 위에 두고 왔어요. 왜 그랬는지 묻지 마세요. 돌아왔을 때 노아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. 음식이 나와 있었고 가방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. 하지만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어요. 식당 경비원이 용의자 3명을 찾았어요. 노아는 자신이 방금 도착했다고 했어요. 의심스러운 건 못 봤다고 했죠. 웨이트리스는 제가 이 음식을 갖고 왔지만 지갑은 못 봤어요 라고 말했어요. 청소부는 식탁을 닦았지만 지갑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.
하지만 경비원은 지갑에서 지문을 몇 개 발견했어요. 하지만 모두 키티의 것이었어요. 누가 돈을 훔쳤을까요? 청소부요. 장갑을 끼고 있네요. 그래서 지문이 남지 않았던 거예요. 키티에겐 요정 돈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녀의 식사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어요. 하지만 먼저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죠. T로 시작해서 T로 끝나는 것은? 키티는 이 퍼즐을 쉽게 풀었어요. 여러분은요? 정답은 티팟이에요. 키티는 손을 씻다가 화장실 싱크대에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티아라를 발견했어요. 세 명의 요정이 그게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났죠. 짐은 이 티아라는 제 어머니 거예요. 이건 우리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. 화장실 갔다 오니 없어졌더라고요. 피오나는 미인 대회에서 이 티아라를 받았다고 했어요. 심지어 키티에게 그걸 쓴 사진까지 보여주었죠. 제시카는 만약 이 티아라의 작은 에메랄드가 하나 없다면 그건 제 거예요. 작년 여름 파티에서 그 보석을 잃어버렸거든요. 라고 말했어요. 키티는 티아라를 제시카에게 주었어요. 왜죠? 짐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. 피오나의 티아라에 있는 보석은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에요. 그리고 제시카만이 이 티아라의 흠에 대해 알고 있어요. 키티는 가족에게 줄 기념품을 사기 위해 요정 선물 가게에 들어갔어요. 그녀 뒤로 세 마리의 마법 생명체가 따라 들어왔어요. 갑자기 키티가 큰 비명을 듣기 전까진 모든 게 괜찮았어요. 돌아서서 보니 탁자 위에 엎드리고 있는 요정이 보였어요. 그녀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제보했죠. 한 경찰관이 도착해 다른 세 손님에게 비명을 들었을 때 뭘 하고 있었는지 물었어요. 고블린은 전 앞에 진열된 엽서를 고르고 있었어요. 라고 했어요. 민원은 완벽한 기념품 머그잔을 새기고 있었어요. 비명을 지를 때 그걸 떨어뜨렸죠. 조각들이 여전히 바닥에 있네요. 그리고 마법사는 전 폰으로 제 별점을 확인하고 있었어요. 제 별자리가 금성이거든요. 제 점성가가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날이 될 거라고 약속했는데요. 참 잘도 맞네요. 라고 말했어요. 키티가 범인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? 마법사요. 금성은 별자리가 아니에요. 경찰은 마법사를 체포했어요. 그는 키티에게 너무 화가 나 그녀를 개구리로 변하게 했어요. 노아는 책에 있는 모든 주문을 시도했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어요. 그래서 그는 마법사의 도움을 구걸하기 위해 키티를 감옥으로 데려갔어요. 거기서 노아는 두 명의 죄수를 봤어요. 그는 그중 한 명만이 탈출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. 누구죠? 두 번째요. 손잡이가 없는 숟가락이 있어요. 문을 여는 칼을 만들기 위해 그걸 쓴 걸 거예요. 마법사는 주문을 풀어주기로 약속했어요.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. 그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어요. 1년 중 28일이 있는 달은 몇 개죠? 키티를 도와줄 수 있나요? 정답은 모두 다예요. 노아는 키티를 동네 마법 가게에 데려갔어요. 키티는 노아에게 뭘 사고 싶은지 물었어요. 노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. 어릴 때는 키가 크고 나이가 들면 작아진다. 난 뭘까? 짐작하나요? 양초예요. 노아는 촛불을 켜고 키티를 인간 세계로 돌려보낼 준비를 했어요. 하지만 그녀를 위한 마지막 수수께끼가 있었죠. 키티는 집에 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말해야 했어요. 여기 힌트예요. 번호에 세 개의 양수를 포함하고 있어요. 이 숫자들을 더하거나 곱할 수 있는데 결과는 같을 거예요. 이 숫자는 뭘까요?
정답은 1, 2, 그리고 3이에요. 잘했어요.